한발 남았다. 안녕하세요, 어부입니다. 어부. 자, 오늘은 요번 주 돌아오는 주를 어디를 가는지 낚시를 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웨더만 보여드릴게요. 시드니 쪽입니다. 낚시 방송을 하면서 이게 요번 주에 이제 어디에 가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그러니까 웨더라는 그 섹션에서는 봐야 될 게 온도 24, 22, 25, 26, 24 이렇게 되잖아요. 살짝 높았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토요일에 다시 올라갔다가 일요일도 비 오지만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죠. 이런 거는 주말에는 상황이 나쁘다 좋다, 좋다는 뜻입니다. 날씨로만 봤을 때는 일단 좋다. 근데 바람 방향을 보죠. 다 함께 봐야 될 그게 윈디, 바람. 바람도 바람의 세기가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센 겁니다. 세기가 표현되고 그리고 방향, 이 화살표 방향이 표시돼요. 요걸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이 위쪽이 12시, 이쪽이 6시라고 봤을 때 7시, 8시 방향이죠. 7시, 8시 방향.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 7시, 정확하게 7시 방향이니까 여기서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겠지만 바람이 만약에 본인이 옐로우락을 가려고 해. 야, 나 여기서 서니까 약간 뒷바람 아니겠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서서 여기 칠 건데? 이렇게 말하니까 뒷바람이다. 그렇게 하는데 바람이 만약에 지금은 25km/h로 돼 있지만 이게 만약에 30을 넘어가 버리면 바람이 이 바위를 타고 요래 갑니다. 요래 가요, 바람이. 그러니까 여기에 서 있으면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는 것 같이 느껴져요. 아시겠어요? 바위, 직벽바위 밑에 있을 때는 바람이 바위를 타고 가요. 직벽바위 밑에는 바람을 타고 간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넓혀진 그냥 평야야. 평야면은 거진 비슷하게 오겠죠. 거진 비슷하게 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갯바위는 만약에 뒤에 직벽이 있다면은 바위를 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높아요. 바위가 한 10m, 15m 높기 때문에 여기서 할 때는 바람이 만약에 이런 날, 지금은 23km인데 이게 만약에 한 30에서 35 정도만 때려버리면 이쪽에서 섰을 때는 이 정면에서 롱베이 안쪽으로 되게 센 바람이 분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캐스팅 같은 게 힘들어져요. 앗살이 이럴 때는, 앗살이 이런 바람일 때 만약에 30km가 넘는다 할 때는 앗살이 이런 데를 가야 돼요. 이런 저기 뭐야, 여기가 이제 쪼롱이죠. 쪼롱 서금베 포인트 가서, 여기는 높은 데는 아니에요. 근데 바람이 바위를 타고 와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진 바람이 이쪽으로 분죠. 거진 9시 방향으로. 바위 타고 요렇게 9시 방향으로. 그러니까 낚시를 해도 나쁘지 않은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람 방향은 오케이. 체크했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바람 방향만 보고 낚시를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잖아. 바람 방향은 이 정도고, 파도를 볼까? 딱 봤는데, 파도는 이제 스웰. 스웰을 봐서는 뭐를 체크하냐면은, 파도가 갑자기 이제 큰 게 오는구나. 12세컨이면 이제 커지는구나, 파도가. 파도가 점점 커졌다가, 아마 프라이데이 저녁 때, 금요일날 저녁 때 최고점을 치르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떨어지는데,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고 점점 그래도 초간격이 점점 작아지는 그거니까. 그리고 방향도 지금에서 바뀌네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 봤을 때는, 주말은 10시 방향, 썬데이 같은 경우는 10시 방향, 이것도 10시, 9시보다는 10시 방향이 맞을 겁니다. 10시 방향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 10시 방향이니까 아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10시 방향의 파도가 11세컨이고, 만약에 이게 기준이,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수심이 깊은 지역이 있고 수심이 얕은 지역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 만약에 11세컨으로 치면은 얕은 지역에서 11세컨의 물이 말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캐스팅을 해야 되고, 그쪽이 포인트라고 하면. 근데 만약에 깊은 지역이면은 말리진 않고
바위를 때려서 위로 폭포가 역폭포라고 하죠. 바위를 빵 때려서 위로 쭉 올라갈 거예요, 파도가. 그런 다음에 이제 빗 떨어지듯이 하는데, 그런 걸 피해가면서 하든가. 이게 10세컨이 넘어가면. 포인트의 특징이 그런 식으로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파도가 만약에 1.5에다가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1.5에다가 10세컨이 넘어가면 높은 곳에서 하세요. 높은 곳. 이왕이면 안전한 높은 곳. 안전한 높은 곳이라는 것은 뜰채가 닿지 않는 드롭봉을 해야 되는 지역에서 하라는 걸 권장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온다고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한 0.5까지는 잡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1.9, 뭐 거진 2m의 파도가 친다고 치면 실질적으로는 1.5m가 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2.5m가 칠수 있고 요런 식으로 가늠을 하고 가셔야 되니까 야, 1.9 전에 1.9 괜찮았는데 하고 또 1.9니까 거기 가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뜰채를 댈수 없는 좀 높은데 5m 이상 되는 지역에서 드롭봉으로 잡으셔라. 그리고 이왕이면 1.8이니까 방향이 요 앞에서 하면은 여기도 잘 나온단 말이에요, 블랙. 여기도 잘 나오는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요 앞에서 하는 것도 잘 나와요. 근데 방향이 이제 정면이다 보니까 너무 세게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멀리 쳐야 되고, 멀리도 캐스팅도 잘안 되고, 또 바람이 어떻게 돼? 토요일은 바람이 좀 받쳐주냐? 바람도 또 이쪽 방향. 그러니까 여기서 하게 되면은 완전히 파이지. 바람하고 파도가 거진 비슷한 방향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캐스팅하기도 힘들고. 이쪽 뒤쪽이 괜찮겠대요. 뒤쪽 리틀 많이라는 데인데 썩은 배 포인트 쪽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썩은 배쪽 포인트도 그렇고 이쪽도 잘 나오는데 여기 위험해요. 여기 내려가서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여기가 파도가 세게 치면은 여기를 다 휩쓸고 가요. 근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휩쓸고 가진 않지만 한 너무 가까이 붙으면은 무릎까지의 그 휩쓸리는 파도를 종종 맞는 곳입니다. 이쪽은 쓰시는 걸 비추해드려요. 차라리 이 위에 올라가서 이 바위 위에서 하시는 게 나아요. 이 바위 위에서 드롭봉을 해갖고 요걸로 잡아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쪽 바위 위에서 차라리 여기가 낫고 지금 오늘은 이제 오늘 잡은 생선을 좀 보여드릴까? 오늘 잡은 게자 오늘 이 물질 가서 커넬 가서 잡았습니다. 커넬 가서 잡았고, 예, 물질 가서 잡은데, 물속에 보니까 물고기가 상당히 많아요. 오늘 그 야나 쪽에 갔었는데, 물고기들이 상당히 지금 많고, 지금 이제 한참 어떻게 보면, 산란을 하기 위해서 애들이 먹이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요때쯤에 산란을 하는 게 맞아요. 얘네들 입장에서도.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이제 더워지는데 그때 산란을 하는 것보다 지금 산란을 해서 조금 이제 기후가 만약에 따뜻한 날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때 부화를 해서 물 웅덩이에서 이렇게 잠깐 있다가 빠지는 게 훨씬 더 얘네들은 그 여름에 해서 또 너무 뜨거울 때 해갖고 또막 부화 안 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문어가 지금 이제 조금씩은 산란기라서 이제 더잘 잡힐 건데 지금은 이제 물속에 가보면은 수온이 좀 지금 오늘은 찼어요. 오늘 찼는데 아직까지는 물이 좀 뭐랄까요 좀더 따뜻해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수요일날 제가 갔을 때는 물이 좀 따뜻했어요. 물이 좀 따뜻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문어가 있을 만한 장소에 해조류들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같은 게 너무 많이 자라서 그거를 다 일일이 해쳐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냐 그렇게 해서 문어를 쉽게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그게 좀 있으면 그 해조류가 이 추워갖고 싹 뒤질 겁니다. 이 찬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문어 잡기가 좀더 쉬워요. 그때 되면은 문어 잡기가 조금 이제 찬물이 되면 그 해조류 같은 게싹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찬물이 되면 그런 게 이제 싹 죽어서 그런 게좀더 쉽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야나에서 만약에 주말에 뭐 낚시나
스피어피싱을 한다고 하면 안 좋겠죠? 이쪽엔 거진 정면으로 때리니까, 바람도 정면이니까, 이건 힘들 것 같고, 야나보다 차라리 칼텍스 포인트가 나을 것 같습니다. 칼텍스 포인트. 이쪽에 가야지, 이제, 이쪽도 바람이 이제 세러데이 세지 않아요? 30몇 킬로로 되잖아. 응? 그러면은 아마 이쪽에는 이제 뒤에는 그게 없어요. 뒤에 뭐 절벽 같은 게 없으니까 바람이 그대로 이렇게 약간 7시 방향에서 8시 방향으로 치겠는데 그래도 이쪽도 약간 바위 타고 이쪽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대를 한번 볼까요? 물대? 물대는 몇 시냐? 아유, 토요일 날은 일찍 아침에 가시는 게 좋겠네. 아침 뭐 한 일곱 시쯤에 도착해서, 7시쯤 도착해갖고, 뭐, 1시나 2시까지, 1시까지, 요렇게 만조 시간대만 이렇게 하시면 잘 나올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일요일은 살짝 늦게 가셔도 되겠네. 한 8시쯤에 도착하셔갖고, 이때도 뭐 2시까지, 8시에 도착해서 2시까지, 요렇게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해 가시죠? 여기 가시니까 지금 낚시 가그 하는 포인트 자체는 이게 북쪽이잖아요. 여기가 동서 남북인데 남쪽을 바라보고 낚시를 하면 괜찮다.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남쪽을 바라보고 낚시를 하되 이왕이면 조금 높은 자리가 괜찮다. 높은 자리가. 높은 자리에서 해라. 와타몰라도 괜찮을 것 같고. 와타몰라 좀 가서 여기에서 쳐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여기 좀 머니까 걸어가기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와타몰라도 괜찮을 것 같아. 높은 자리이면 괜찮다. 게리노스 해도 이쪽도 괜찮을 것 같고. 아시겠죠, 여러분? 이상. 혁신!